진짜야 만두의 유튜버 유뉴메이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올린 영상 전에 지하 창고에서 망치로 리벳 때려박아 네바다 다음 모델 1890년 이전 바로 직전 모델입니다. 501과 네바다의 직전에 1888에서 89년 사이 자, 요놈 툴 포켓이 사라진 전 세계 300장 한정 발매 1880 웨이스트 오버롤 리벳 때려박고 네바다도 때려박고 제가 지하에서 이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생략하고 오늘은 제가 요거를 영상 올리는 게 아니라 요것과 매치하기 위해서 일단 이 60년대 잉글랜드 셔츠를 입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올린 영상 시작해보죠.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요놈 1999년 ABC 이탈리제입니다. 1901 214 세코트입니다. 메데 이탈리. 요거 자, 요거 비저널이 31 블루 잡지 사면은 1572장 한정 판매했습니다. 자, 36으로서 로얄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요 창세기 버튼에 링백 요거 똘똘 돌려서 빼면은 요거 버튼 분리가 됩니다. 자, 요거 차이나 카라의 자, 요 고유 디자인을 그대로 자, 재해석한 게 요놈입니다. 2000년대 중반, 재팬 LBC 전성기 때, 일본 ABC 전성기 때, 자, 초고가 모델 프리미엄 라인 서클 R입니다. 자, 서클 R.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랄까. 유럽에 레드가 있었다면은, 일본에서는 레드 룩과 엔지니어드진의 최상위 버전입니다. 유럽에 엔진이 있었다면은 자, 이놈 팔통 돌아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서클 R 초고가 모델이었지만은 아주 짧게 단명한 모델입니다.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분입니다. 자, 요거 고유 1901 214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요놈도 링백입니다. 자, 여기 안쪽 버튼 여기는 둥그렇게 재해석을 했고 여기 요 포켓 자, 요렇게 용량 늘어나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자, 위트 있게 여기다가 리벳을 넣습니다. 자, 요놈 서클 R 추억의 서클 R 그리고 비저너리 잡지 사면은 서비스로 줬었던 1901 ABC 214 세코트. 가만 있어 보자. 어디 한번? 나도 일본 거기 어디 유명 빈티지 샵 오너처럼 나도 이렇게 해볼까요? 뭔 말인지 알죠? 누군지 아시죠, 다들? 자, 일단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이렇게 입었는데, 뭐랄까, 단추를 채워보면은, 주머니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다닐 수밖에. 자, 여기 왜 주머니를 왜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그냥 뭐랄까, 치트기 같습니다. 자, 1901 ABC 214 세포트. 자, 일단 이렇게 입었습니다. 요놈을 여기 차이나 카라를 접으면은 자, 이렇게 블레이저로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리고 서클 R 2000년대 중반 일본에서 초고가였었던 비율의 단명했었던 모델 아시는 분만 아는 자, 오드 찐 매니아들만 아는 214 세코트. 요 놈도 마찬가지로 기본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자, 포켓 하나.
원만히 잘 있어요. 그리고 자, 링백 버튼 에 잠그면은 에 칼아 접고 팔이 좀 길다 싶으면은 자, 그냥 뭐 센스 뭐 옷이 크든 작든 간에 그냥 자기 센스하기 그냥 나름인 것 같아요. 자, 뭔 말인지 알죠? 뭐랄까, 제가 뭐 옷을 뭐잘못 입어요. 잘 입지도 못하는데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고 센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클 R과 LBC 214 1901 세코트 그 영상 올리면서 그냥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뭐 색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롤업해서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카라를 접어서 블레이저식으로 입든 단추를 뭐 오픈해서 입든 단추만 이렇게 채워서 뭐 차이나로 입든 그거는 본인의 센스인 것 같아요. 누가 가르치는 건 아니고 많이 입다 보면은 뭐 말인지 알죠. 뭐 제가 뭐 옷을 잘 입지 못하지만 그냥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진짜 만든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였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진짜 만든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